잘 계셨죠? 오늘이 벌써 20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화면을 조정해서 강의를 할게요. 원래 강의가 중국에 관한 강의였죠. 그래서 네 가지 테마 중에 벌써 세 번째 테마인데, 이세 번째 테마는 현재 중국 권력층의 갈등 관계입니다. 갈등 관계고, 그 갈등에 의해서 시진핑의 강력한 지배체제가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경과 과정을 거쳐서 시진핑의 강력한 지배체제가 등장하는가에 대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이제 2012년이거든요. 2012년 10월 달에 당 대회가 열려서 이 총서기를 비롯해서 중앙 상무위원들이 전부 다 뛰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 과정이죠. 과정인데 문제는 이미 2007년에 이미 결정됐어요. 시진핑이 2012년 이후에는 당 총서기가 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당 총서기 되는데 반대하는 4명이 있습니다. 이걸 신사임방이라고 하는데 그네 명이 누군가 하면요, 저윤캉, 오시라이, 시차이허우, 링지아입니다. 그런데 요 전번 강의 때이 보시라이는 보시라이 스캔들에 의해서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에 저윤캉인데요, 이 저윤캉은 정법위 서기, 그러니까 중앙 상무위원이기 때문에 함부로 체포도 할수 없고 함부로 조사할 수도 없는 상태, 현재 그냥 해임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사람은 사실은 힘을 많이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시차이허우하고 링지화에 대해서 이두 사람이 어떻게 실각되는가, 그걸 강의를 하겠습니다. 보시라이는 전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보시라이 스캔들에 의해서 해직됐고 현재 조사를 받고 있죠. 그다음에 저윤캉 문제, 저윤캉에는 쿠데타가 일어났다 했었죠, 그죠? 했는데 저윤캉도 해직된 상태이고 현재 남아있는 사람은 시차이후입니다. 시차이후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원래 이제 후진타오 시대에는 어떤 내부 규정이 있는가 하면은 공산당의 중요한 사건은 이 장쩌민한테 보고한다라고 돼 있어요. 보고한다라고 돼 있으면서도 여기에 있는 시차이후는 군사위 부주석이요. 그러니까 군사위 주석은 후진타오잖아요, 그죠? 후진타오지만은 이 시차이허우는 후진타오에게 보고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누구한테만 보고하는가 하면요, 장쩌민한테만 보고해요. 그 다음에 정법위서기는 모든 검사하는 거, 조사하는 거다 정법위서기에서 하고, 그 다음에 모든 공권력 동원하는 게 정법위서기 산하에 있어요. 이 정법위서기가 저윤캉인데 저윤캉도 상하이 패거리거든요. 그래서 후진타오한테는 대충 보고하고 중요한 거는 전부 다 장쩌민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 4명, 시진핑에 반대하는 4명이 누군가 하면 시차이후, 저윤캉, 그 다음에 보시라이, 링지원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시라이하고 저윤캉은 이제 힘을 잃어버렸죠. 두 사람만 남았어요. 남았는데 문제는 2012년에 베이다이허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베이다이허는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죠? 베이징에서 300km 서쪽으로 가면, 동쪽으로 가면은 해안가가 있는데 이게 베이다이허입니다. 여기에 누가 모이는가 하면요, 중국의 공산당의 최고위직 25명, 이게 정치국 의원들이요. 그 25명 중에 중앙 상무위원 9명이 뽑혀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25명이 여기에 회의에 참석을 하고, 그 다음에 중국 공산당의 원로, 뭐 장쩌민 뭐 이런 사람들, 원로들 30명이 여기에 모이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2012년 매년 하지만은 2012년에 베이다이허 회의는 무슨 회의인가 하면요. 2012년 10월 달에 당대회가 열려서 거기에 중앙상무위원을 뽑게 되고 총서기를 뽑게 돼요. 그걸 결정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회의입니다. 회의. 이게 8월 달에 55명 정도, 50명에서 60명 사이가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하는데 이때에 인사권을 가진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후진타오요. 후진타오가 인사안을 딱 작성해가지고 여기 회의에 올렸어요. 올렸는데 2012년 이후에는 후진타오는 총석에서 물러납니다. 중앙상무위원회에서도 물러나요. 물러나는데 물러나면서 자기도 좀 상황을 하고 싶어. 그러면 자기 팔을 중앙상무위원회에 많이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후진타오 측근을 많이 올렸어요. 그중에 아마 링지화라는 사람도 들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중앙상무위원 인원이 9명이었죠. 원래 7명이 원래 7명인데 장쩌민이 상하이방 2명을 더 밀어넣기 위해서 후진타오 때는요. 중앙상무위원이 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후진타오 인사안은 장쩌민 빠따 쳐내야 돼. 쳐내야 되니까 이걸 7명으로 줄였어요. 줄이고 이제 후진타오 측근들을 등용하는 인사안을 탁 올렸어요. 올리니까 이 후진타오나 시진핑은 올리면서 또 뭐가 있었는가 하면요. 그때 뭐가 있었는가 하면은 저윤캉 처벌 문제. 아직 저윤캉 처벌 문제가 결정 안 됐잖아요. 근데 이 후진타오와 시진핑은 저윤캉을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된다라는 주의고, 장쩌민은 이 저윤캉이 상하이방, 장쩌민 패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래 우리 내부 규정이 있지 않느냐. 내부 규정에 상무위원들은 어떠한 죄를 저지르더라도 죄를 묻지 않는다는 게 있지 않느냐. 왜 죄를 물으려고 하느냐 하고 항의를 하지만은 결정권은 후진타오가 가졌잖아요. 그죠? 말을 잘안 들어. 안 들으니까 드디어 이제 장쩌민이 칼을 탁 내미는 거예요. 칼을 내미는데 어떻게 내미는가 하면은 나는 약간의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 후진타오 총서기님. 당신 혹시 5달, 3월 달에 일어났으니까 5달이네요. 5개월 전에 일어난 페라리 사건을 알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요. 페라리 사건은 무슨 사건인가 하면은 이 북경 시내에 페라리 한 대가 질주하다가 가로수를 탁 들이받아요. 가로수를 탁 들이받고 난 뒤에 이 페라리가 거의 반파가 됐어요. 거의 파괴 다 됐어. 이게 8억 8천만 원짜리인데, 근데 그 안에 탄 사람을 보니까 남자애 하나에 여자 둘이가 탔어요. 그런데 셋다 거의 다 옷을 홀랑 벗었어. 홀랑 벗은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겁니다. 사고가 났을 때그 사고 해결을 위해서 총서기를 경호하는 중앙경위국 부대가 동원이 돼요. 중앙경위국 부대가 동원돼가지고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면은 이 사건은 입단속이 이제 베이징시의 공안이 나왔었죠, 그죠? 입단속을 완지시켜 버립니다. 이거 없는 걸로 해라. 그리고 자동차든가 모든 증거물은 중앙경위국이 다 회수해서 가버렸어요. 이 사건을 얘기해. 그래서 이 장쩌민이 후진타오한테 혹시 이 사건 들어본 일 있습니까? 그러니까 후진타오 못 들어봤거든. 근데 이 사건의 내막은 뭔가 하면요. 이렇습니다. 원래 후진타오에게는 자기의 신복 중에 신복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누군가 하면요. 링지화입니다. 링지화는 중앙판공청 주이며 중앙판공청 주임은 어떤 역할인가 하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대통령 비서실장의 인사권하고 조직권을 가지고 있는 막강한 실력자요. 그래서 이 중앙판공청을 거치면은 무조건 중앙상무위원으로 들어갑니다. 아, 그러니까 아마도 링지화는 지금은 중앙상무위원이 아니고 그냥 중앙판공청 주임이요. 그래서 아마도 2012년 이후에는 중앙상무위원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또 하나의 신복이 있었는데, 그건 왕후닝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왕후닝이라는 사람은 아마, 이게 원래 이제 참모인데, 그건 나중에 다시 왕후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일단 링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링지화의 아들 링구가 있었는데, 이 링구는 베이징 대학교 학생이요. 베이징 대학교 학생이 이 8억 8천만 원짜리 페라리를 몰고 가는데 별로 안 보셨어. 그리고 거기에 여자가 둘이 탔어요. 여자가 둘이 타서 걔들도 옷을 별로 안 보셨어. 페라리 그렇게 크지도 않은 차인데 그 옷을 홀랑 벗고 뭘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가로수를 받고 이렇게 처참하게 파괴가 되어버렸습니다. 파괴되니까 여기에 총서기를 보위하는 중앙경위국 요원이 참여해서 국경의 공안들 입단 속시키고 모든 증거물을 다 회수해 가면서 링지화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여기에 죽은 페라리 안에 죽은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다라 그랬어요. 그리고 난 뒤에 여자 이 링구 그러니까 링지와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딸도 없어요. 22살짜리인데 아들이 죽어버렸어. 그런데도 냉정하게 내 아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링구가 같이 데리고 다녔던 이 여자 둘은 티베트 여성이에요. 티베트 여성인데 그한 여성은 칭하이성 공안청의 부청장의 딸이요. 근데 이두 여성은 중상을 입었지만은 다 살아납니다. 살아났는데 이 부청장의 딸은 계속 살아남았고, 야는 살아났는데요. 완전히 살아났는데 주사를 한번 빵 맞고는 죽어봅니다. 아마도 침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해서 이 증거되는 여자도 죽여버린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비밀로 다 덮어졌는데, 장쩌민이 어떤 사람이요? 장쩌민은 자기 상하이 방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에 정보요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베이징시의 부시장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그 부시장에서 누구한테로 이제 보고되는가 하면은, 잠깐만요. 자칭리, 영상무윤한테 보고가 되고, 자칭리, 장점이한테 보고하면서 장점이는 내막을 다 알았어요. 내막을 다 알으니까, 알아서 이제 이 얘기를 탁한 거예요. 그 내막을 이 베이다이어 회의석상에서 얘기를 착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룽지가 뭐라는가 하면, 주룽지가 이 링지화를 딱 보고,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너는 짐승보다 못하답니다. 또, 나중에 이제 이 링지화가 나중에 굉장히 심한 조사를 다 받거든요. 받으면서 드러난 게 뭔가 하면은, 자기의 링지화는 원래 공천단 쪽이잖아요. 후진타오 쪽이잖아요. 그죠? 후진타오의 가장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원자바오입니다. 원자바오, 이 원자바오는 깨끗한 사람으로 소문나 있는데 그 내막은 뒤에는 역시 부정축제를 했어요. 이 부정축제한 사실, 원자바오를 비롯한 일부 지도층의 부정축제를 링지화가 흘려줍니다. 이게 상대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가 되죠, 그죠? 이런 상태, 링지와 이런 상태죠. 그 다음에 하나, 페라리가 8억 8천만 원짜리인데 이돈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가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링지와는 해임이 돼요. 해임이 되고 이제 조사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링지와의 스캔들이 드러나요. 링지와의 스캔들은 어떤 스캔들인가 하면은, 먼저 링지와의 아버지는 링 후예인데, 이 사람은 보이보가 누군가 하면, 보시라이의 아버지요. 그래서 이 링지와의 아버지하고 보시라이의 아버지 보이보는 같은
거기서 같이 근무했어요. 잘 압니다. 잘 알기 때문에 이 보시라의 아버지 보이보가 링지화를 많이 챙겨줬습니다. 아,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그다음 또 하나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이 링지화도 여자 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요. 여자 관계가 복잡해가지고 거의 정부가 27명이나 돼. 27명이나 되고 그다음에 7명인가 9명은 동거도 계속해. 그리고 혼외 아 자식도 5명이나 있어요. 5명이 있고 부정축제 어마어마하게 많아. 이것이 이제 링지화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안에 그리핑여도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이 그리핑은 베이징대 법대 출신이요. 베이징대 법대면요, 천재만이 갈수 있는 데가 베이징대 법대입니다. 그러니까 안에 그리핑은 굉장히 뛰어난 여인이죠. 그래서 사회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많이 하게 되는데, 그다음에 여기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 링지화의 부정축제 금액이 얼마냐? 부정축제 금액이 거의 14조 6천억이에요. 그러니까 상무위원급쯤 되면요, 10조가 넘어 부정축제 했다 하면은 그 밑에는요, 부정축제액이 5조 이상 다 돼. 예. 근데 링지화의 부정축제는 14조인데 더 나쁜 것은 해외에 빼돌린 돈만 4조 9천억이 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제 이게 그리핑도 물론 그돈잘 썼지, 잘 썼는데 그리핑도 내연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요. 내연관계 복잡한데 여기에 리유라는 사람 한 10살 정도 적습니다. 10살 정도 적은데 이 사람은 회사 사장이요. 사장하고 내연관계가 있고요. 이 사람은 루이 청강이라는 사람인데 이 루이 청강은 CCTV의 앵커요. 잘생겼습니다. 이때 이 2012년도에 이 구리핑이 나이가 57세요. 루이 청강은 나이가 얼마인가 하면 37살입니다. 20살 차이 나는데 이 사람을 애인으로 뒀어요. 좋겠죠. 좋은데 이 문제 이 루이 청강이라는 사람이 루이 청강이라는 사람이 공공의 전부요. 그러니까 중국 고위층의 여자들한테 모든 애인이 이 루이 청강이라는 사람이요. 루이 청강은 물론 부총리와 장관급 부인들 20명과 내연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CCTV 여성 동료하고 후배 앵커들과도 동거도 하고. 또 이런 소문도 있어. 링지와 부인 그리핑하고 루이 청강은 비행기 내에서도 미래를 했다라는 설도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상류층은 이렇게 타락하고 퇴폐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링지화의 동생이 링완청이라고 있어요. 링완청도 그러니까 이게 링지화 사건 때문에 부진타오가 배신감을 많이 느꼈잖아, 그죠? 느껴가지고 굉장히 정밀하게, 세밀하게, 엄격하게 조사를 해요. 하다 보니까 모든 가족들이 다 조사 대상이 돼요. 그 중에 동생 링완청이 가만 보니까 여기 있다가는 평생 감옥살이 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링완청은 중국의 고급 정보를 가지고 미국으로 도피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2,700건의 국가 기밀이 미국한테 전달이 돼요. 여기는 핵기밀까지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상류층은 사실 충성심이 있느냐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부정축제 하는 거는 좋습니다. 해가지고 국내에 있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전부 다 해외로 빼돌려요. 예외가 없습니다. 거의 고위층은 거의 다 해외로 빼돌려요. 그 다음에 필요하면은 정보를 가지고 미국에 도망가. 이게 중국의 상류층들이요.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뭔가 하면은 중국에는 홍성전화라는 게 있어요. 홍성전화라 하는 건 뭔가 하면은 중국의 차관급 이상에게는 총서기하고 직통전화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직통 전화가 거의 한 200개 정도가 되어 여기는 누구도 도청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도청할 수 없는데 이 후진타오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님이 하는 링지화가 이걸 도청을 해요. 누구한테 도청하게 해주는가 하면 그러니까 보시라이 보셨죠, 그죠? 보시라이가 도청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왜요? 왜 그렇게 만드는가 하면은 이 링지화로 보면은 이 후진타오는 이제 몇 달만 있으면은 총석에서 물러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는 해지. 그 바지 가랑이 붙잡고 있으면은 나중에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권력을 잡을 사람한테 줄을 대야 돼. 그래서 링지어가 가만 보니까 가장 유력한 인사가 누군가 하면요. 보시라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라이한테 줄을 대고 또 자기 부친하고도 연관돼 있잖아요. 그죠? 줄을 대가지고 홍성 전화기 도청을 하도록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어떻게 보면은 이 후진타오의 신복이 완전히 배반한 거죠. 이걸 다 알아내요. 다 알아냈습니다. 그러니까 후진타오 이제 문제는 이전까지는 그 내막까지는 몰랐지. 몰랐는데 이 후진타오가 상무위원 두달 뒤에 당대회 때 상무위원 7명 명단을 올렸는데 여기에 55명이 그걸 찬성할까요? 못하죠. 링지화 사건 때문에. 그래서 인사안은 부결이 됩니다. 부결돼요. 네. 그다음에 그러면서 후진타오가 한방 장점이란 한방 먹여야 돼요. 왜냐하면 후진타오 12년 동안 10년 동안요 장점인 때문에 자기가 제대로 통치를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처음에 2년 동안은 군사위 주석직을 장쩌민이 가지고 있었고, 2년 후에는 군사위 주석직은 물러졌는데, 거기에 부사령관, 부주석, 시차이허우가 장쩌민한테만 보고하고, 후진타오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윤캉, 저윤캉도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는 저윤캉도 후진타오 말안 듣고 장쩌민 말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동안은요, 장쩌민 때문에 후진타오는 허수아비, 즉 권력 문제에서는 거의 허수아비 역할밖에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뭔가 하면요, 이유가 중요 사항은 장쩌민한테 보고한다 이 내용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후진타오가 이 내용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는가 하면요. 후진타오, 나는 물러나겠다. 물러나는데 이미 군사위 주석은 바로 시진핑한테 물려주기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내부 규정 중에 장쩌민한테 보고한다는 이 내부 규정을 없애겠다. 없애고, 어떠한 당 고위 관료도 은퇴 후에 정치 참여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딱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시진핑이 정권을 잡게 되면은 장쩌민도 절대 관여할 수 없어요. 후진타오 전에는 후진타오 관여했잖아, 그죠? 상황 경치했잖아. 근데 후진타오도 다음부터는 절대로 시진핑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이렇게 만들어져 버려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7명, 나중에 7명의 명단이 나왔습니다. 7명의 명단이 나오는데, 후진타오계는 자기가 상황 회의 드는데 실패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1명밖에 없어. 그 1명이 누군가 하면요, 리커창 총리입니다. 리커창 총리,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상하이방. 상하이방은 두 사람이 살아났어요. 이게 장더장이라는 사람하고 장가오리 이두 사람이 상하이방으로 상임위원이 됐습니다. 상임위원이 전번에 9명이었죠, 그죠? 지금은요, 7명이거든요. 7명이니까 이게 7명 중에 3명은 후진타오와 샹하이베 계통이고 4명은 누구요? 시진핑 계통이 되니까 드디어 시진핑이 마음대로 통치를 할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진 거죠. 이거 넘어가고요. 그건 시진핑이 2012년에 이제 총서기가 돼가지고 2014년에 한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했을 때 그때 리잔수라는 사람이 같이 방문하는데요. 이 리잔수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주앙판공청주이며 비서실장이죠. 근데 이 비서실장이 2017년에는요, 권력 서열 3위까지 올라가서 중국의 공산당의 실권을 잡게 되는 사람이죠. 자, 드디어 이제 신사임당의 계획이 쿠데타였는데, 자, 이제, 링지와 이제 끌려나고, 이제, 조사 받고, 해임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저우융캉 이 사람 드디어 힘을 잃었고, 그 다음에 고시라이 끝났고, 남은 사람 시차이용만 남았죠. 시차이용만 남았는데, 이때 이제 이두 사람을 정리할 때는 시진핑이 총서기가 된 뒤입니다. 된 뒤인데, 마지막에 정리하는 사람이 시차이호예요. 시차이호는 누군가 하면 군부를 만들어 동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요. 함부로 건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여기에 또 스캔들이 나타나요. 그 스캔들이 뭔가 하면 스캔들이라고 보기보다는 부패사건이죠. 구진산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탁 해요. 이 구진산이라는 사람은 원래 대위였어요. 대위인데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요, 시차이호우를 만나게 됩니다. 이제 시차이호죠. 시차이호는 군부 최고 통치권은 후진타오고, 후진타오 바로 밑에 시차이호인데, 이 시차이호는 후진타오한테 보고하는 게 아니고 장쩌민한테만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진타오도 마음대로 못해 이 사람. 근데 그 밑에 이제 시차이호가 대위인 구진산을 만나요. 만나서 사람을 보니까 아 똑똑해, 눈치가 굉장히 빨라. 그래서 자기 신복으로 만들어요. 신복으로 만들면서 벼락 출세합니다. 벼락 출세해서 일약 어디까지 올라가는가 하면요, 대위에서 중장까지 올라가요. 중장인데, 이 중장, 이 중국의 장성 체계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우리는 준장이 있는데, 준장, 별 하나. 중국은 별 하나가 소장입니다, 소장. 별두 개가 중장, 별세 개가 상장. 그거밖에 없어요. 소장, 중장, 상장. 근데 시차효우는 상장, 구진사는 중장, 별두 개, 시차효우는 별세 개, 이 위치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구진산이 뭐를 담당하는가 하면요, 군의 재산에 관련되는 걸 담당을 해요. 특히 토지 관계에도 담당을 합니다. 근데 중국의 군은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어요. 회사 엄청나게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돈을 만지는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구진산이 그걸 총괄하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 이 구진산은 눈치가 엄청나게 빨라. 빨라가지고, 만약에 시차이후가 여자를 좋아한다라고 하면은, 회식하면은, 자기 군부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뽑아가지고, 원래 중국에서 군인 뽑을 때요, 아름다운 사람 많이 뽑아요. 중국 군인들을 보면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뽑아가지고, 시차이후 옆에 딱 앉혀. 양쪽에 앉혀. 앉히고, 시중 들게 하고, 시차이후가 마음에 들면은, 뭐 수첩도 들수 있고, 또, 시차이후가 정말 마음에 들면은, 시차이후를 따라가가지고, 비수할 수도 있고, 또, 보시라이, 이 보시라이죠? 보시라이가 오면은 보시라이한테도 접대하게 하고, 이런 접대를 잘해요. 물론, 뇌물도 많이 주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진산을 다 좋아하지. 왜요? 돈 꼽아주고, 여자 주고, 이거 얼마나 좋아하겠어. 그러니까 구진산은 승승장구해서 중장까지 올라가게 된 겁니다. 동시에 토지불화 사건. 땅을, 이게 국유재산이죠. 군대 재산인데, 이 국유재산을 한 10억 갈걸 1억이 불화해죠. 그럼 나머지 9억은 어떻게 해? 9억은 농가를 먹는 거, 이게. 예, 그러니까 이 구진산은 엄청난 돈을 부정축제로 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문제가 있었는데, 매관매직을 해요. 중국의 군부대의 매관매직은 아주 유명합니다. 그런데 먼저 군 입대, 우리는 서로 군대 안 가려고 하잖아, 그죠?
빨리 그래. 근데 가야 되다. 근데 중국은요, 모병제입니다. 징병제가 아니고 모병제. 모병제는 자기가 희망하는 사람만 군대에 가요. 군대에 가는데 그냥 군대 지원하면 절대 안 받아줘. 뇌물을 써야 군대에 갈수 있어요. 얼마나? 우리 돈으로 1,000만 원 정도 뇌물을 줘야 군대에 갈 수가 있습니다. 왜요? 왜 그런가 하면 이 군대 경력이 군대 갔다 오게 되면 공산당 당원에 쉽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또 공무원으로도 쉽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사람들은 누구나도 군대에 가려 그래. 군대에 가려 그러는데 그냥 안 되고 돈 1,000만 원 줘야 군대를 가요. 우리하고는 정반대죠. 그 다음에 모든 승진은 뇌물을 줘야 승진할 수가 있습니다. 하급 간부 승진은 얼마나 줘야 되느냐? 8,700만 원을 줘야 돼. 장군 승진하려 그러면 얼마나 줘야 되느냐? 우리 돈으로 51억 원을 줘야 돼요. 근데 그 당시에 군 간부 한달 월급이 200만 원도 채안 돼. 그런데 이 정도 뇌물을 줘야 승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승진하면은 본전 뽑아야 될거 아니에요? 본전 뽑으려 그러면은 만약 장군으로 승진됐다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승진할 때 모든 사람한테 다 뇌물을 받아야 됩니다. 이 뇌물 체계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보통 이제 옛날에 우리나라의 이 공인된 뇌물 그게 뭔가 하면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교통 순경한테 걸리면은 아 뇌물 줬잖아요, 그죠? 뭐 교통신호 위반하고 속도 위반하면은 그한 10,000원, 20,000원 다 줬어요. 이게 공식적으로 거의 다준 거예요. 주면은 교통경찰 지 혼자 다 먹습니까? 그러면 잘리지. 1년도 못하지. 그러니까 이걸 모아가지고 자기가 부정한 걸 가지고 서장이나 과장 줄거 아니에요. 그럼 서장은 지 혼자 다 먹지 못하죠. 그럼 누구한테? 경찰 국장한테 주고 국장은 치안총감한테 주고 치안총감도 그 뇌물 엄청나게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 받으면 어디까지 가느냐? 청와대까지 갔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권력의 뇌물 사슬은 이렇게 구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군부대 뇌물도 똑같아요. 군부대 뇌물도 구진산이 이렇게 받았으면은 지 혼자 다 먹는 게 아니지. 다 먹으면 잘리지. 그럼 누구한테 줘요? 시차이후한테 성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 모든 조직이 다 그래요. 뇌물이 있는 사회는요,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나라는 망해요. 그래서 이제 뇌물을 어떤 사회든 뇌물이 없을 수는 없죠. 지금도 우리 사회가 뇌물이 없느냐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도 다 아시잖아요, 그죠? 사립고등학교 같은데 선생님 하려고 그러면 뭐 1억 줘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게 물론 이제 학교 발전 기금도 주지만은 또 뒤로 또돈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아직도 살아있거든요. 승진하는데 돈안 들어가느냐? 글쎄요, 나 그거 잘뭐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볼수 있어요. 이렇게 아직도 우리 사회도 있는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국 사회는 이런 사회였어요. 이런 사회. 중국 이게 부정부패가 전체 공무원들한테 군인들한테 다 있는 거죠. 없으면 안 되니까 없으면은 자기는 거기 있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시차이후한테도 엄청난 이에 상납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실에 대해서 분개하는 장군이 하나 있었어요. 그 장군이 누군가 하면요, 류위안이라는 장군이요. 이 사람인데 아주 긍직하게 생겼죠. 그죠? 이 사람이 누구의 아들인가 하면요, 류사오치 들어보셨죠? 류사오치는 마오쩌둥이 대약진 운동에 실패하고 난 뒤에 국가 주석, 부주석이 되잖아요. 그죠? 주석이 되죠. 국가 주석이 돼가지고, 중국을 통치했던 분이에요. 통치했던 분인데, 홍위병 혁명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 아들이 류사오치요. 류사오치도 홍위병 때 온갖 고생을 다 했고요. 마오쩌둥이 죽고 난 뒤에 복권이 돼서 드디어 상장이 됐습니다. 13개 달았어. 최고죠. 그 밑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왕 리진이
부진산, 부진산 아니고 부진산이 부진산이죠. 부진산이 그 밑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뉴사우치가 부진산의 부정 축제를 보고 이거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조사를 다 했습니다. 다 해서 시차이후가 주재하는 회의에 이걸 보고를 해요. 부진산의 부정부패가 이런 정도입니다. 이걸 처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시차이후한테 보고를 해요. 근데 시차이후 지기도 뇌물 많이 받았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부진산을 처벌하게 되면은 자기도 걸려. 또 군부대 뇌물이 다 횡행하는데 그걸 다 밝힐 수도 없어. 그러니까 시차이후가 묵살해 버립니다. 묵살하고 난 뒤에는 이 류이안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류이안을 암살하려고 합니다. 암살하려고 하니까 생명의 위험을 받잖아요. 생명의 위험을 받으니까 이 류이안이, 시진핑은 그 당시 총서기가 아니에요. 그냥 상무위원입니다. 상무위원이고 몇달 뒤에 총서기가 돼. 그래서 이 류이안이 시진핑을 몰래 찾아서, 원래 류이안하고 시진핑은 굉장히 친해요. 친합니다. 친해서 류이안이 시진핑한테 찾아가서 그 내막을 얘기해줘요. 해주니까 시진핑이 후진타오 총서기한테 그 내막을 보고 하니까 계속 엄정히 수사하라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류이안은 후진산뿐만 아니고 시차이후까지 조사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구진산의 부정축제 금액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구진산의 별장은 북경시의 가장 중심지에 별장이 있는데 거의 6, 7천평의 별장이 있어요. 이 별장에는 정원도 있고 뭐 보물창고도 있고 여러 가지 많아. 그 보물창고에 딱 가보니까 거기에는 마오쩌 등의 금으로 만든 흉상도 있고, 그 다음에 금으로 만든 배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금으로 만든 대야까지 있어. 금으로 만든 대야에서 세수하면 뭐 세수가 더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부정축제 금액이 이 3조 5천억이라는 설도 있고 5조 넘어간다는 설도 있어요. 그래서 부정축제 그 보물을 실어 나르는데 4대 트럭이 동원됐고, 또이 구진산의 창고에 마오타이주, 최고급 마오타이주가 만 병이나 나왔어.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해. 그래서 실제 어떤 자료는 5조 4천억이라고도 해요. 구진산의 부정축제액이 5조 4천억. 12개짜리가. 그다음에 이제 구진산의 그 위에 시차효. 이건 아니고 넘어갈게요. 구진산은 해임이 됩니다. 구진산의 해임이 되고요. 2012년 2월에 해임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중앙상무위원 중앙 뭐하고, 그 다음에 정법위 서기가 저우융캉이죠, 그죠? 저우융캉인데, 이, 후진타오 때 제일 문제가 됐던 게 뭐였는가 하면요. 중앙군사위 주석직이 전임 총서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하고, 또 하나 문제가, 이 정법위 서기였어요. 정법위원회 서기가 관장하는 게 뭔가 하면요. 경찰, 무장경찰, 정부기관, 재판소, 검찰, 이걸 관장을 해요. 그래서 정법위 서기가 만약에 시진핑의 계열이 아니면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말을 듣지 않고 시진핑을 조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후진타오가 힘을 모순 이유가 뭔가 하면, 이 저우융캉이 샹하이방 장쩌민 계열이고 보고도 장쩌민한테만 보고하니까 힘을 제대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법위 서기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래서 일단 시진핑이
왕총석이 되기 전에 이 정법이 서기직을 없애버립니다. 없애버려요. 9명인데 7명을 줄이면서 이 서기를 없애고 직접 총석이 시진핑이 관장하도록 해버려요. 그러니까 권력이 시진핑한테 집중된 거예요. 덩샤핑한테도 권력이 그렇게 집중 안 됐어요. 그리고 장쩌민도 덩샤핑 눈치 보면서 정치했고, 후진타오도 장쩌민 이 상황이죠. 장쩌민에 의해서 정치가 오히려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진핑이 들어서 가지고는 군사위 주석 당장 물려받고, 그다음에 정법이 서기직이 맡은 일이 일을 시진핑 직속으로 해버려요. 그러니까 시진핑 중심의 권력이 시진핑으로 완전히 중심이 이동해버립니다. 시진핑이 완전히 독재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게 원래 그 전번에 있었던 정법이 서기가 가장 중요한 직책인데 이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 상무위원 7명 중에 가장 권력 행사할 수 있는 게 뭔가면요? 중앙기율검사위요. 중앙기율검사위는 어디에 해당되는가 하면은 우리나라의 감사원, 플러스, 검찰청의 옛날에 중수부 같은데, 이런 게요. 그러니까 모든 관리들의 비위를 조사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는 데가 중앙기율이 검사입니다. 전번에는 정법이 서기가 최고였어요. 이게 바뀌었어. 중앙기율이 검사위가 최고 자리인데, 이 시진핑이 들어서면서 자기의 가장 가장 친한 이 왕이 누군가 하면 이름을 잠깐 잊어버렸는데 왕치산, 예, 왕치산입니다. 왕치산을 중앙기율이 검사에 딱 임명을 딱 해요. 근데 임명해가지고 이 사람에 의해서 모든 부정부패를 다 해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왕치산은 그럼 깨끗한 사람이냐? 이게 누군가 하면 판빙빙이요. 판빙빙하고도 이게 문제가 있어. 이게 내연관계 이게. 그러니까 왕치산이 비록 이 부패와 전쟁을 총괄하지만은 이 사람 자체도 조금은 쓰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나옵니다, 이게. 근데 이 왕치산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건데요. 이 왕치산은 시진핑의 오른팔이요. 오른팔이고, 우리나라에서 왔었죠. 왔었어요, 이 사람이. 왕치산은 굉장한 권력 서열이 좀 느리긴 하지만은 실제는요. 시진핑 다음에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왕치산이요. 이 왕치산은 시진핑보다는 나이가 5살 정도 많습니다. 5살 정도 많은데, 이 시진핑의 아버지 시중신이 문화대혁명 때, 실각하잖아요. 실각하면서 시진핑은 하방됩니다. 하방. 어디로 하방? 쫓겨나는 거죠. 쫓겨나가, 농촌으로 쫓겨나가지고 거기 일하는 거요. 지금의 서안, 시안이죠. 시안으로 쫓겨나가가지고, 토굴에서 생활을 7년 동안 해요.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죠. 근데 문제는 왕치산입니다. 왕치산도 문화대혁명 때 쫓겨나요. 하방이죠. 시하방. 하방되는데, 어디로 하방되는가 하면, 같은 시안으로 하방이 돼요. 하방되는데, 문제는 하방되기 이전에도 둘이는 굉장히 친했어요. 친했는데 마침 같이 서안으로 하방되니까 왕치산이 때때로 이 토굴에 같이 와서 같이 잠도 자고 해요. 그러면서 형 동생이 되고 시진핑이 자기의 문제를 왕치산에 자문을 구할 정도로 굉장히 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치산은 시진핑의 신복이죠. 나이는 많지만 신복입니다. 그리고 이제 왕치산은 문화대혁명이 끝나고 난 뒤에 복권이 돼요. 복권 되는데 장가를 참잘 갔어요.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부총리인 야오 1인한테로 딸 한테로 장가를 가요. 장가를 가는데
천안문 사태를 강경 진압 주장했던 사람이 이 야오 1인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출세한 거죠. 출세하면서 왕치산도 동시에 출세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왕치산은 사실은 그런 줄, 연줄에 의해서만 출세한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중요한 문제가 생기면은 특급 소방수, 해결사로 등장을 해요. 처음에 사스 문제, 2000년도 초반에 중국의 사스 문제가 터졌을 때 굉장히 큰 문제가 됐잖아요. 그때 이 왕치산이 사스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합니다. 등장해가지고 그 당시에 문제가 됐던 게 뭔가면요, 허위보고였어요. 우리도 전번에 메르스 때는 허위보고 때문에 문제가 됐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사스 문제 때 허위보고가 돼가지고 이게 문제가 굉장히 급발했어. 그리고 이 사람의 책임자가 딱 돼가지고는 허위보고 하지 마라. 군대에서 허위보고 하는 사람은 총살령이다. 지금 사스하고 현재 전쟁하고 있는데 이 거짓말 하는 사람은 그냥 두지 않겠다. 그래서 정확한 보고를 받고 이 내용을 전 시민들한테, 북경 시민들한테 다 알려줘요. 알려줌으로써 사스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 2008년에 미국의 글로벌 금융 위기가 발생하면서 중국도 동시에 글로벌 금융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이 글로벌 금융 위기를 제대로 해결한 사람이 누군가면요, 왕치산이요. 이 사람은 원래 금융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금융 전문가인데, 전번에 마윈 아시죠, 그죠? 알리바바 회장 마윈이 왕치산 앞에서 반려들 욕했다가 혼났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왕치산이었어요. 그다음 이제 북경 올림픽도 이 왕치산의 책임하에 성공적으로 처리가 됐어요. 그 왕치산은 연줄만에 의해서 출세한 게 아니고 이런 능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기율위원회 서기로 등극해서 이제 시진핑의 반부패 운동이 진행이 되어 2012년 11월 달에 시진핑이 드디어 총서기로 됐습니다. 총서기로 되면서 왕치산을 반부패 책임자로 딱 세우면서 21차 그 반부패 전쟁이 이루어지는데 21차 강의는 시진핑의 반부패 전쟁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